우선 있죠. He didn't like to learning English. 틀린 게 두 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 틀린 게 뭐라고 생각하죠? Like. 예, 맞아요. 첫 번째는 일단 이게 liked를 어떻게 like로 바꿔줘야 되죠. 왜냐하면 do, does, did 다음에 not이 있든 없든 반드시 뒤에는 뭐죠?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동사의 원형 are, root, 원형, 뿌리라고 그러죠? 이게 와야 됩니다. 그럼 틀렸어요. 또 뭐가 틀렸죠? like는 뒤에 to 부정사 또는 동명사가 가능한데 얘를 없애니까 빠르겠죠? 얘를 없애야 돼. 그래서 he didn't like learning English. 그는 영어 배우는 게 싫었다.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면 to를 유지하려면 뭐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네, to learn으로 바꾸든 아니면 그냥 to를 빼버리고 learning으로 하든 아무래도 덜 조치를 취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it was because 왜 그는 영어 배우는 게 싫었냐면 좋아하지 않았냐면 이게 틀렸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낸다고 그랬죠.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인 절이 오고요. because of는 뭐입니까?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명사가 옵니다. 의외로 여러분은 배워도 자꾸 틀리는 거야. 예, 그게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틀린 건 없죠. 그럼 여러분이 꼭 알아주셔야 할 게 had never learned this. 이 never learned가 뭐라고 생각하니? 배워본 적이 없다. 그런 뜻인데 had never had learned 이게 무슨 시제예요?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는 뭐죠? 선생님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대과거라는 게 있어요. 대과거 뭐야? 과거보다 더 오래된 과거에서부터 언제까지? 과거까지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게 바로 대과거인데, 과거 완료인데 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 그렇죠? 자, 이게 주절은 it was because라고 it was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제, 이 was의 시제가 뭡니까? 얘는 과거죠? 그러면 걔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때까지는 이제 head pp가 되죠. 과거 완료가 돼야 돼요. 네. 그보다 그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의 시제, 즉 과거보다 더 이전의 시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은 head pp밖에 없다. head pp가 뭐죠? 과거 완료를 만드는 그 구조예요. head pp를 써줘야 됩니다. 왜 그가 영어를 배우는 게 탐탁지 않았냐면 그는 그 전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Never learned it before. 결코 그 전에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이 of만 빼면 돼요. 이게 주어가 있고 동사구가 왔어요. 왜 동사군요? 단어가 하나가 아니죠? 네, 두 개 이상이면 그건 구라고 합니다. 구는 단어와 단어를 이렇게 합해놓은 거를 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의 틀린 부분은 뭘까요? ask는 아주 유명한 5형식 문장 동사입니다. 그러면 5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보호를 먹어줘 to 부정사 와야 돼 이때는. ask는 to 부정사밖에 안 됩니다. 이 외에도 자 적어보세요. 이렇게 to 부정사가 목적어의 보호로 오는 동사들 열거해볼까요? tell, want, expect, 기대하다 그 다음에 격려하다를 영어로 encourage 그 다음에 뭐하도록 허락하다 allow, enable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학교 교재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막 강제로 시키다 force 강제로 막 그다음에 일으키다, cause, 뭐뭐하도록 일으키다. 이런 단어들, 특히 얘는 진짜 얘네들 많이 써요.
이게 바로 오형식 동사입니다. 자, 오형식 동사에다가 특징이 뭐라고 선생님이 말하죠? 뒤에 목적어 보호로 to 부정사가 와야 하는 동사들입니다. Tell, ask, want, expect, encourage, allow, enable, force, cause. Force는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강요하는 거야. 막 강제로 시키는 거. 엄마 나 피아노 배우기 싫어. Mom forced me to learn to play the piano. 엄마 하기 싫어. 해. 자, 그다음 우리 그가 그 책을 열었을 때, 아 여기 뭐라고 그래 그래서 sorry to open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모는 그에게 그 책을 열어보라고 부탁했죠.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열어봤어요. 자, 틀린 게 뭐죠? There were? 맞아요. There were 와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Pictures. 예. There is 단수, there are books. There is 단수, there are books. There was 단수, there were books. 뒤에 복수 명사가 왔다라는 것은 앞에 복수 동사가 와야죠. 동사가 왜냐면 얘가 실제 주어거든요. 얘가 실제 주어이기 때문에 보세요. Pictures 단수의 복수예요. 그럼 동사도 복수가 돼야 수의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그 책을 열었을 때 많은 그림이 그 안에 있었어. 자, 아이들이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게임 그림 하는 거. 그림 척척척척척 쓰는 게 아주 어, 책 다 봤다. 선생님 아들도 맨날 그랬어요. 책을 하루에 두 번 다 읽었대요. 3분 만에. 뭐야? 그림만 보면 돼. 그 다음 뭐야? 상상으로 맡기면 돼. 자, 그래서 다음 문장. Those pictures were looked very interesting.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수동태가 안 되죠. 일반 동사에다가 이 비동사에다가 뭐야? 이 비동사에다가 일반 동사의 과거. 이게 일반 동사 과거인지 어떻게 하냐면 look은요. 따라봐. look. 감각 동사요. 여러분 감각 동사가 몇 형식이라고 배웠나요? 맞아요. 이 형식 동사는 뒤에 보호 형용사가 오는 거죠. 뒤에 명사가 오지 않습니다. 즉 감각 동사는 이 형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땡땡태가 불가능해요. 왜 수동태가 불가능하죠? 애초에 이 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수동태가 불가능한 이유는 목적 없죠. 여러분 목적어가 있어야 뭐가 됩니까? 왜요? 왜 필요해요? 아니요. 여러분 개념이 지금 안 잡혀 있어요. 수동태는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 바꿈. 가르쳐줬죠. 뭐라고요? 주어와 목적어의 무슨 바꿈? 자리 바꿈. 얘들아. 둘이 자리를 바꾸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있어야 바꾸지. 없는데 어떻게 바꿔? 그럼 목적어가 있으려면 몇 형식 동사부터 가능해요? 3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타동사라고 그러죠. 이 타동사들은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 이상의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가 되려면 무조건 무슨 동사여야 돼? 무조건 타동사여야 돼. 그럼 2형식은 아예 애초에 뭐가 안 되는 거야? 수동태가 자체가 안 되죠. 이유가 뭘까요? 목적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없는 놈을 가지고 어떻게 바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수동태가 아니야. 왜? 여러분 수동태는 구조가 어떻게 되니 얘들아? be, pp, by 행위자라고 그러죠. 얘가 수동태일 수가 없다는 이유는
룩이 영시이기 때문에 애초에 목적어가 없죠. 그리고 또 수동태 쓰이지도 않아요. 그럼 얘는 뭐야? BPP가 아니라 그냥 비동사이다. 일반 동사 갖다 놓은 거야. 선생님이 그랬죠. 따라 얘기해 봅시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함께하지 못한다. 이거 안 돼요. 우리가 알기에 가장 편안한 방법은 뭘 없애는 거다? 일반 비동사. 야, 일반 동사 없애면 의미가 이상하잖아. 물론 이 상황에서는 looked 빼도 괜찮아. 문제는 없어 보여. word이 맞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looked는 거죠. 이게 무슨 동사야? 감각 동사. 감각 동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가르쳤죠? 형용사.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interesting은 현재 분사인데 어떻게 형용사가 돼요? 선생님이 말해줬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모두 형용사 역할한다. 뭐라고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모두 어떤 역할한다?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독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새로운 걸 배웠다. 선생님 학생들은 뭔 말인지 몰라. 귀찮아. 복습하기 싫어. 그냥 오늘 배운 걸로 퉁칠래. 실력이 늘진 않아요. 감각 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형용사라는 것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자, 특별히 선생님이 또 가르쳐준 게 뭐예요? 현재 분사는 뭐를 나타내요? 현재 분사가 나타내는 거. 사물의 상태라고 그랬죠. BP는요? 사람의 감정. 이거는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적고 암기하세요.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유명한 화가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월 바꾸는 이유는 뭐죠? 뒤에 있는 수일치. There is 단수, there are 복수. 여기는 왜 위치를 바꿔야 되죠? Some pictures 선행사야. 여러분 주어와 선행사와 이거 동사의 수일치 됐나요? 그렇죠. 주관대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수일치는 어디 한다? 선행사에 해준다. 그리고 이건 무슨 태다? 수동태. BPP by. 더 나쁜 너이지. 하지마! 자, 의주동이기 때문에 가시야. 일단 그는 그의 이모한테 물었어. 어떻게 그녀가 그 책을. 자, 의주동. 의문사, 주어, 동사. 그럼 뭐라고 그러죠? 예. 간접 의문입니다. 의주동. 이 얘기를 부가문의 뒤에다 하는 거야. 이렇게. 뒤로? I can swim. 제가 수영할 수 있죠? Can't I?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 부가문이에요. 야, 뒤를 당연히 빼야지. 이거는 직접 의문이잖아. 의미다 두더지 주어 동원 참치는 뭐야? 직접 의문이잖아. 지금 간접 의문. 무슨 의문? 간접 의문이야. 간접 의문이 와야 명사로 쓰이는 거야. 의주동. 왜냐하면 이 ask가 사형이 동사고 얘가 간목이죠. 간접 목적어면 전체가 뭐야? 직접 목적어. 사형식 io 뒤어오는 거야. 간접 목적어는 간목 간접 목적어 한다. 사형식은 io 뒤어. io 뒤어 간목 직목이에요. 이 전체가 다 뭐야? 간접 의문이 바로 직접 목적어 되는 거예요. 의주동.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가스로 표현됩니다. 예. 네, 과거형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얘 빼고 얘를 가스로. 그다음. 네. 의주동. 둘이 바꾸면 돼요. 역시 똑같아. 완전 똑같아. 위어와 의주동 해볼까요? 의주동. 의문사, 주어, 동사, 의주동. 이 간접 의문이에요. 뭐야? 그녀는 hesitate 여기까지가 모형인데요. 주저하다. 막 하려고 하는데 뭐 할래겠다 못하다 할래도 못하게 주저하는 거. 뭐를 주저하는 거요? To tell him 그 얘기 말하는 거. 어떻게 그 책을 구했는지. 그게 뭐 어려운 책이라고? 어렵다고. 네, 해볼까요? She hesitated to tell him how she got it. She hesitated
to tell him how she got it. So she to keep 이어야 되고요. Keep asking이에요. Mega past FN keep consider 기억하나요? 이거는 동명사 많은 목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거는 want는 to 부동산만의 목적으로 가지죠. 네. So want to keep이 되어야 됩니다. to 부동산만의 목적으로 가지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he didn't want to keep asking her the question. 우리 내용 읽어보도록 할게요. So he didn't want to keep asking. He didn't want to keep asking her the question. 그렇죠. ask 자체는 또 몇 형식이야? 다형식 아요 디오. 자, 마지막 근규. 이게는 to 부동사도 되고 동명사도 된다. 이 ing 둘 다 되는 겁니다. 즉 to 부동사와 동명사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 얘를 talking으로 하든지 to talk으로 하든지. 기억합니까? 적으세요. 누군가를 선호하기 시작하면 좋아하기 시작한다. 그 기억하죠? 네. 네 선호하가 love, like, begin, start, hate. 몰라. 너는 그렇게 그, 갑자기 그 실크나다가 몰라. 그 뭐야? 케빈 알았죠? 아니 이거 보내줬어. 이거. 아. 이거 단어를 적어뒀어요. 아, 자, to 부정사와 동명사 모두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들. 누군가를 갑자기 선호해요? 선호하기. 너 급발전하구나. 금사빠구나. 일단 조합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예. 누군가를 선호하다. prefer 시작하다. begin 좋아하다. like 시작하다. start 계속 그러다. continue 그렇죠? 사랑하다. love 결국 싫어진다. hate. 그래서 뭐 된다? ing도 되고 to 부동사도 된다. 적어 넣어 보세요. 아, 제 1번은 뭐였어요? 1번은 does did 더하기 뭐 not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지만 뭐야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두 번째 뭐였어요? because는 뒤에 절이 옵니다. 즉 주어 더하기 동사다. 하지만 잠깐 천천히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구가 온다는 거. 그 다음에 ask라는 타동사는 몇 형식이야 지금 이 같은 경우? 5형식. 5형식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가 오는데 그때 반드시 to 부정사가 와줘야 된다.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뜻은 어떻게 돼요? 목적어가 뭐하도록?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부탁하다입니다. 동사 운영하도록 부탁하다가 바로 이 구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많이 했죠. 두 번에 나왔습니다. There was 단수, there were 복수. 요거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look은 이 형식 감각 동사. 즉 뭐가인데? 절대 수동태 불가. 그렇죠? 그리고 look은 뒤에 뭐가 오죠? 형용사가 온다. 뭐로? 보호로. 선생님이 영어의 형용사라면 뭐까지 포함하죠? 일단 형용사가 있어야 돼. 네. 그 다음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모두 뭐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현재 분사 역할은 뭐죠?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표현하고 과거 분사 PP는요? 사람의 감정 또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다음에 선행사가 꾸밀을 받는 명사죠. 선행사가 사물이면 위치나 대시 관대 관계된 명사.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수동태 아까 봤죠? 수동태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BPP by 행위자. 여기 책에서는 우리 금방 선생님 만든 데는 뭐가 나왔죠? 어? 어쩌고저쩌고 위치 were drowned by famous artists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틀린 게 뭐죠? 역시 ask죠. 의주동. 의동이 뭐야? 어? 그렇죠. 간접 의문문은 뭐하고 똑같으세요? 명사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간접의문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의문사 더하기 주어 더하기 동사 이런 거죠. 의주동이 됩니다. 다음에 자 want는 무슨 동사죠? 뒤에 반드시 to 부동사 와야 되고 keep은요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또 to 부동사 동명사 모두 가질 수 있는 거 이거 했죠. 네, 이거.